태국 동굴에 갇혔던 소년들과 코치 전원이 기적같이 귀환했지요. 이들의 생명을 구하기까지 숨은 영웅들의 노력이 참 많았습니다. 태국 네이비실 대원은 물론 전 세계에서 잠수 동굴 전문가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요. 기적을 만든 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13명째. 가장 마지막으로 코치를 태운 구급차까지 지나가자 환호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코치보다 늦게 동굴을 빠져나온 사람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동굴에 갇혔던 13명을 모두 구해낸 구조대원들입니다. 팀 태국, 팀 라차칸, 팀 에가촌, 팀 스무촌, 팀 쇼에가라우, 롬은 감랑자이 공투어록. เราทำในสิ่งที่ไม่มีใครคาดคิดว่าเราทำได้เป็นครั้งแรกในโลก. 실제로 실종자 무사 귀환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희망이 꺼져가던 실종 열흘째. How many of you? 13. Brilliant. 암흑 속에서 이들을 찾아낸 건 영국 잠수사 리처드 스탠턴과 존 볼랜던. 소방관 출신과 IT 기술자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동굴 조난 사고 구조 작전에 참여했던 베테랑들입니다. 동굴 잠수 경력 35년의 스탠턴은 2004년 멕시코 동굴에 갇혔던 영국인 6명을 구조해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Many people are coming. Many people. 정말 그랬습니다. 미군 구조대원과 태국 네이비실 대원을 비롯해 전 세계 다국적 잠수사 92여 명이 본격적인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휴가 기간 중에 합류 요청을 받고 달려온 호주 출신 리처드 해리슨도 그중 한 명입니다. 30년 잠수 경력의 마취과 의사이기도 한 그는 소년들의 곁에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구조 순서를 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태국 네이비실 대원으로 구조대에 합류했던 사만 푸난이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입니다. 아이들을 돌려보내겠다는 약속은 지켰지만 자신은 구조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종자들이 모두 구조된 뒤 SNS에 올라온 한 태국 만화가의 그림입니다. 야생 멧돼지라는 이름의 축구팀 소년과 코치를 상징하는 13마리의 멧돼지 주변을 전 세계 잠수 전문가를 상징하는 개구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자는 영국, 판다는 중국, 두루미는 일본의 구조대를 뜻합니다. 기적인지 과학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들의 말처럼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든 다른 어떤 것. 그게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